반갑습니다. 여성 K 머마누들입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요, 아쿠아프라틴 A로 깨끗하게 샴푸를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전처리 없이 저는 C2, 저희 피카의 C2 건강모겠죠? 네, 이 친구에다가 아쿠아프라틴 A 새 펌프를 넣어서 제가 젖은 모발 상태에서 지금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젖은 모발은 어느 정도까지 젖은 모발이신가요? 하는데 그냥 물이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그냥 뚝뚝뚝 떨어지죠? 네, 이런 상태에서 편안하게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2에다 아쿠아프라틴 A 새 펌프를 넣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도포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도포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뭉쳐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펼쳐놓으세요. 네, 하고요. 열처리 10분 하고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희들 지금 C2에다가 아쿠아프라틴 A 새 펌프를 넣어서 도포하고요. 젖은 모발 상태에서 1차적으로 열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하고 나서 미친 연화라고 그러죠. P1, pH 9.5짜리로 저는 강곱슬은 아닌데 모발이 그 약간의 곱슬, 친수성 곱슬기도 있고요. 또 염색 모발인데 1차적으로 제가 C2로 해서 건강모로 했어요. 하고 나서 2차에서는 C1 pH 9.5짜리예요. 예, 강곱슬 펌제에다가 제가 파워 한 펌프하고 또 오일 한 펌프를 제가 이렇게 믹스했어요. 하고 1차적으로 도포했던 펌제를 저희가 이렇게 해서 도포해서 걷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C1을 이렇게 도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하죠? 이게 어때요? 네. 이렇게 해서 건강 연화 보시면 돼요. 요즘에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그 연화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아마 이렇게 피카의 제품을 가지고 따라 하시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5분 뒤에 제가 컬 테스트 해보고요. 연화 테스트 해보고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샴푸실에서 3차 트리플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감수하셔서 이렇게 지금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질을 또 곱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원장님 머릿결이 어떤 것 같아요? 좀 많이 부드러워졌고 단단해졌어요.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세척하고 저희들 여기서 클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물로 깨끗이 헹구고 나서 피카의 장점이죠. 리페어 클리닉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네, 저희 폴리예요. 폴리를 자, 이렇게 손상이 조금 심한 부분을 먼저 도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빗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빗질을 15번 이상 많이 해주세요. 저희 피카 제품은 빗질을 많이 해주는 게 장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15번 이상씩 네, 골고루 빗질을 많이 해주세요. 자, 이렇게 골고루 빗질을 하시고요. 다음 2번 휠 들어가겠습니다. 1번 폴리를 분사한 다음에 2번 휠을 제가 또 마사지 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부터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도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또 15번 이상씩 골고루 이렇게 빗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보이시나요? 이렇게 윤기가 쫙쫙쫙쫙 올라오는 게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마스크 들어가겠습니다. 3번 마스크 한번 또 도포해 볼게요. 자, 저희들 샵에서 클리닉 하실 때도 리페어 클리닉으로 해서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클리닉 하시면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친구 또한 마스크도 15번 이상씩 이렇게 도포해 주세요. 이렇게 빗질해 주세요.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발이 이렇게 짱짱해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연화를 봤어도 과연화도 방지하면서, 네. 어때요? 건강해졌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또, 그 다음에 저희도 케라틴 핫오일 있거든요. 또 한번 도포해 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막내예요.
케라틴 핫오일 1, 2, 3, 4로 하는데 케라틴 핫오일까지 모발 보호를 위해서 네, 이렇게 도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10분 방치할 거예요. 10분 방치하고 나서 깨끗이 가볍게 헹궈주고 나와서 저희들 파마 디자인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분 조절은 다 했고요. 지금부터 뿌리 한번 살려볼게요. 이 부분이 우리 고객님 그 약간 이렇게 하트처럼 이렇게 푹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납작한 게 싫으시대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피카의 더블로 뿌리 한번 살려볼게요. 자, 이렇게 슬라이스를 길게 떠주시는 거예요. 길게 얇게 뜨시고요. 자, 13mm로 자, 이 부분을 수분 한번 이렇게 날려주세요. 그리고 뜸을 한번 들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빼도 자,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지만 이 자리에 그대로 더블로 16mm로 제가 와인딩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부담 없이 예쁘게 예, 두상의 각도에 따라서 뿌리가 예쁘게 잘 살아요. 인위적으로 억지로 만들어진 그런 뿌리가 아니라 이렇게 두상 각도에 따라서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수분 조절 했고요. 이제 와인딩 들어가면 되는데 맨 밑에 먼저 들어갈게요. 네, 네이프 먼저 저희는 피카는 아이롱이 길다 했잖아요. 그래서 길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그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네, 우리 고객님께서 굵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22mm하고 제가 25mm로 할 거예요. 네, 자, 연화만 잘 되면 저희들 그냥 아이롱 하기가 이렇게 와인딩 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그냥 끝이 그냥 툭툭툭 하고 올라오니까. 자, 이 상태에서 자, 연예인 덮개 있어요. 22mm, 요거는 풀이에요. 덮개는 22mm를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두 바퀴 돌리시고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잡으시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싹 다려주시는 거예요. 어머, 벌써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세요. 펼쳐주면서 얘는 돌려주시는 거죠.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 자, 두 번째 좌측 먼저 할게요. 22mm입니다. 자, 수분 싹 끝까지 건조하시고요. 자,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 정도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자,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머,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예, 자, 이렇게 웨이브를 다려주면서 곱슬기가 있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려주면서 웨이브를 걸 수 있는 거는 덮개 아이롱 이 친구가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쫙쫙 윤기 나면서 좋죠? 네, 우리 아이롱 어렵게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판넬 끝났고요.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두 번째 판넬이에요. 자, 이렇게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자, 네, 22mm로 제가 지금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끝이 어때요? 다 들어갔죠?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시고 돌돌돌 또 싹 다려주세요. 또 잡으세요. 자, 연예인 펀게이 이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셔서 아이롱 하시면 굉장히 탄력있고 예쁘게 잘 나와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 네, 세 번째 판넬은 제가 세 파트로 나눴어요. 자, 폴리 분사할게요. 폴리 분사하시고요. 자, 이번엔 피카의 25mm예요. 25mm. 되게 가벼워요. 네. 자, 이렇게 수분을 건조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와인딩 하기 되게 편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끝이 이렇게 끝까지 들어가야 돼요. 네, 잘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25mm입니다. 25mm. 자, 다려주시고, 다려주시고. 싹 다려주시고. 25mm로 제가 지금 와인딩 하고 있어요. 자,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세 번째 판넬이에요. 자, 이렇게 수분 건조하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25mm로 제가 지금 와인딩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네. 자, 25mm로 편하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요. 자, 한 번 정도 또 이렇게 내가 디자인하게 손잡이를 한 번 정도 또 반 바퀴 정도 올려주셔도 되겠죠. 네. 디자인은 원장님들이 웨이브는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바퀴가 돼도 좋고, 한 바퀴 반이 돼도 좋고, 세 바퀴가 돼도 좋습니다. 네. 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요. 좌측. 자, 수분 조절할 때는 폴리를 분사해 주세요. 자, 이렇게. 좌측에 세 번째 판넬이에요.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잡으신 다음에요.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이 상태에서, 자, 어때요? 천천히, 천천히 돌려주시면, 네, 와인딩 하시기가 굉장히 편하면서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끝까지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자, 손잡이를 반 바퀴만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시고, 네. 한 바퀴, 두 바퀴. 싹 다려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싹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놓으시고요. 자, 이제는 열을 활용해서 빨리 건조되도록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네 번째 판넬은 제가 또 22mm로 믹스해서 들어갈게요. 자, 수분 조절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각도 잘 봐주세요. 네, 제가 친 각도, 커트의 그 각도 그대로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자, 끝이. 네. 끝이 다 들어갔어요.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싹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또 싹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네, 뭐 세 바퀴 돌리셔도 되고요. 네 바퀴 돌리셔도 돼요. 만약 원장님들의 감으로 얘가 건조만 빨리 된다면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자, 네 번째 우측입니다. 22mm. 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자, 네. 자, 이렇게 해서 괜찮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시고요. 네.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살짝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 번. 네. 이렇게 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네. 자, 놓겠습니다. 우측으로 넘어가요. 우측 네 번째 들어갈게요. 자, 여기도 폴리를 제가 분사를 했어요. 수분 조절하실 때 이 폴리로 분사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사를 하시고요.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조절해 주시고요. 자, 우리 예쁜 고객님이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보이시죠? 이게 끝이 다 끝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네, 요 상태에서 이제 끝뜸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요. 자,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싹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수분이 빨리 건조되도록 이렇게 펼쳐주세요. 안 뜨거워요, 굉장히.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놀죠? 그러면 다 수분이 건조된 거예요. 자, 내 앞으로 놓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판넬 넘어. 네. 다섯 번째 판넬은요, 제가 지금 폴리를 분사를 했어요. 이렇게. 자, 이 폴리를 이렇게 분사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 판넬은 제가 지금 25mm에서 22mm로 제가 바꿨습니다. 22mm로 마지막 포인트 한번 잡아볼게요. 네, 그거는 원장님들이, 디자인은 원장님들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끝까지 25mm로도 할 수도 있고요. 저처럼 22mm를 또 마지막에서 또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요. 자, 한 바퀴, 두 바퀴. 자,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 번.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네. 이렇게 해서 하신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세요. 네. 자, 자,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12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어요. 자, 중화하고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했어요. 어때요? 컬 탄력 있게 잘 나왔죠?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